안녕하세요. 저는 그 챗GPT API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현재 영상에 보이는 것 같이 gptpad.com이라는 도메인은 구입한 상태인데요. 그 이상의 아이디어는 아직 없거든요. 대략적으로는 뭐 영어 프랙티스 연습을 한다든지 또는 뭐 백과사전처럼 뭐 질문을 하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궁금한 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현재 그런 정도까지만 생각을 한 상태고요. 이 웹사이트 즉 gptpad.com이라는 거를 안드로이드 버전하고 iOS 버전까지 같이 이제 만들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저와 같은 생각,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게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을 다 겪어본 다음에 이 영상을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같이 하면서 제가 시도하면서 그 영상을 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영상도 좀 길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많은 실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같이 저랑 같이 작업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잘 정리된 영상도 좋지만 이렇게 뭔가 약간 실시간은 아니지만 약간 오프라인이지만 같이 뭔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그 호스팅거라는 그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GPTPad라는 이 도메인은 고우데디라는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 보시면 GPTPad를 다른 제3의 호스팅 회사에 어떻게 연결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스팅거이고요. 잠깐 그때 담아봤고요. 오늘은 이 호스팅거에서 제공해주는 웹 호스팅 그 서비스가 PHP를 지원해주고 그 PHP에 따라서 이제 워드프레스를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런 웹 호스팅 또 셋업 이런데 좀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댓글에도 달아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워드프레스는 현재 깔린 상태입니다. 여기 와서 워드프레스를 보면요. 현재 지금 워드프레스가 잘 깔렸고 여기 보면 웹사이트 is running smoothly 나오죠. 그래서 이 gptpad.com을 누르면 현재 이렇게 기본 theme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gptpad를 누르면 이렇게 워드프레스 컨트롤 매니저로 옵니다. 참고로 크롬 브라우저 사용하고 있고요. 빙 브라우저가 아직은 약간 불안해서 다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을 깔으려고 하거든요. 워드프레스를 깔아서 연동하는 것까지만 현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호스팅 사이트로 와서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잘 되어 있는지 현재 지금 되어 있고요.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다시 워드프레스로 돌아와서 여기 지금 GPT 패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뭐 현재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GPT 패드로 가면 되어 있고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플러그인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ActiveSmart 이건 이제 스팸 처리해 주는 거죠. 아직 Activate는 안 했고요. 그냥 놔둘 예정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Fresh 버전입니다. 지금 워드프레스가 그 자동으로 인스톨하고 나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이고요. 오늘은 그 ChatGPT 플러그인만 좀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Add New 누르고요.
여기서 수많은 플러그인이 있겠죠.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는 ChatGPT, 네, 또는 AI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GPT로 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가시고 유튜브도 보시면 지금 현재 이두 가지 플러그인이 가장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AI 엔진, 조르디 뮤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퍼펙트 하나요, 숫자도. 네, 이 부분도 지금 퍼펙트 합니다. 다섯 개. GPT AI 파워. 여기 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챗봇, 이미지, 컨텐츠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뭐 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넣을 것 같고요. 커스터마이즈블 하고요. 네, 저는 이분 거를 우연하게 유튜브에서 봤어요. 챗GPT, 컨텐츠 라이터, 컨텐츠 라이터, 그다음에 오토 컨텐츠 라이터, 챗봇 이미지 제너레이터 비슷하네요. 우커머스도 넣을 수도 있고. SEO, AI 트레이닝, AI 트레이닝, 네,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볼까요? 와, 레이팅도 퍼펙트 하고요. 9시간 전에 업데이트 했네요. 네, 여기 보니까 참고로 저는 해외에 있는데요. 그 알게 모르게 조금 발음이 이상하게 좀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살은 한끼 위해서는 발음을 좀 굴려야 되겠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이게 익숙해진 게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럴 때는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리뷰도 괜찮고 딱두 분만이 지금 42명 중에 42개 받은 것 중에 딱두 분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인스톨을 해보겠습니다. 예. 세노 사힌 이분이 만든 거 해볼게요. 그래서 액티베이트. 네, 여기 보니까 never miss an importance update. 예, 아마 이제 업데이트 되고 그러면은 네, 그 알려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가 업데이트 되고 뭐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거는 이제 you should receive a confirmation email. 네, 저한테 confirmation email 보냈다고 하네요. 네. 그다음에 quick cloud service queue have been cleared.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purges all caches. 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요. 이거는 왜? 아, 이거는 그냥 이제 도움말이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도움말입니다. 이 글자가 깨져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한글하고 영어 같이 써서 도움말이고요. 여기 이제 AI 엔진 있고, 네, 모델, 네,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다빈치가 가장 최신 AI 모델인가요? 네, 일단 디폴트로 된거 하겠습니다. temperature, 잊어버렸네요. temperature가 옵션이 일단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아, P 값, 뭐, 여러 가지, 프리퀀시 페널티 있는데, 일단 좀, 예, 토크는 1500자까지네요. 그쵸? 맥스 토크는 1500자까지. 네, 지금 현재, number of tokens proc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roughly equivalent for four characters. 아, 이게 word로 되어 있군요. 예, 그냥 디폴트 값으로 하겠습니다. 예, 돌아와서 디폴트로 하고, 이거 지금 잊어버렸는데 이게 템퍼러처가 어느 정도 그 딱딱하게 쓰느냐 뭐 그런 건가요? 어디 볼까요? Temperature is an important setting in에서 a significant impact control the amount of randomness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만큼 좀 자유롭게 쓰느냐 한 주제에 대해서 아주 좀그 주제들 깊게 쓸 거냐 아니면 브로드하게 쓸 거냐 그런 부분이에요. 네, 제가 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 부분 그냥 다 디폴트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제 API 키는 받아야 되겠죠. 네, 좀 이따 받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네, 좋네요. 잉글리시 여러 가지 언어로 선택을 할수 있고 한국어도 될수 있습니다. 그냥 첫 테스트는 다른 오류가 가능한 생기지 않도록 네, 그냥 디폴트 옵션으로 하고
성공이 되면 약간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현재는 네, 그다음에 인포메티브 아카데믹처럼 쓸 거냐 여러 가지 옵션이 많네요. 네, 일단은 그냥 인포메티브 쓰고요. 네, 포멀 라이팅 톤 이렇게 그냥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좀 옵션이 많으니까 오늘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만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SEO 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이미지 이거는 이제 달리를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팩셀스가 무료 그 이미지 사이트 맞죠? 그냥 업로드 다운로드 할수 있는 네. 여기 이제 사용법이 있네요. If you want to display both DALL-E and Stable Diffusion, use 이렇게 써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If you want to display DALL-E only, then 이렇게 하래요. 네, 이 부분도 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지보다는 저는 이제 일단 ChatGPT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 같습니다. Language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한국어가 있나요? 한국어가 여기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템퍼러처 여러 가지 이제 맥스 토큰 같은 거 아까 봤던 거죠? 그다음에 p 밸류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좀 변경해 보기로 하고요. excerpt 같은 거할수 있게끔 하고 네,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할 건지 칼라 세팅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아무것도 체인지 안 했으니까 세이브 웰컴 메시지가 이렇게 있네요. 플레이스홀더 타입 메시지 그다음에 AI 띵킹 이런 거는 이제 인터페이스 같아요. 서치 GPT인데 우린 이건 안할 거고요. 네. How to use 그러면은 오토 센터 더 컨텐츠 라이터 이거 같고 우커머스 기능 우커머스는 현재로서는 네, 고려대상이 아니고 일단 챗GPT API를 제 개인 웹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는 거고요. How to add chat box to your page. 여기 이제 안내가 있네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embedding for chatbot이고요. 챗봇이면 네 맞죠? 지금 네 챗GPT니까 그다음에 이미지 제너레이터고요. How to use prompt base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GPT form을 이용하는 거고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Search GPT 이용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ort code 이제 이따가 넣어야 되겠죠. 이 short code는 페이지나 포스팅 쪽에 삽입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습니다. 챗봇. 우리가 뭐 하이 하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주고, 뭐 tell me about something 하면 그거 얘기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To add the chatbot to your website, please create a new page or post and include 이거를 이제 넣으라고 합니다. In the desired location on your site. 네, 일단 이걸 해보겠습니다. 지금 챗봇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기 이거를 해야 되죠? 네, 여기 지금 이 부분을 해야 되니까 제가 사이트에서 제 API 키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View API 키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해본 건데. 여기서 Create New Secret Key 누르고요. 그럼 API가 나오고, 이걸 이제 카피를 합니다. 네, 카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하고, Save를 누르겠습니다. 네, 지금 API 키가 들어갔고요. 아까 사용하는 법에 여기서, 지금, 싱글 우커머스는 아니고 여기 챗봇 있잖아요. 챗봇을 통해서 이 오픈 AI 웹사이트 플레이그라운드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거의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하고 페이지를 가서
지금 잠시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 와 보면 여기가 지금 샘플 페이지가 있고 샘플 페이지가 누르면 이제 이거가 나오는 거죠. 네, 지금 GPT 패드가 있고요. 요게 프론트 페이지네요. 이게 프론트 페이지고 여기서 뭐 서비스를 누르면 이렇게 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PT 패드로 오고 여기서 페이지로 가서 올 페이지로 가고 기존 페이지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얼른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트로 누르고요. 샘플 페이지를 ask me any 이렇게 누르고요. ask me any 누르고 이거를 제 생각에는 바로 제일 첫 번째 문장에 넣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 쇼 코드를 저는 넣고요. 쇼 코드 안에 아까 그 설명서 했던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고요. 지금 업데이트가 됐고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뷰 눌러볼까요? 네, 프리뷰를 누르는데 전 데스크탑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데스크탑 선택을 하고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네, 연결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Hello Human, 네, I'm a GPT-3 powered AI chatbot. Ask me anything.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네, 일단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고 일단 일이 돌아오고. 지금 프론트 페이지고요. Ask me any 하면 네 기준이 있는 건좀 지워지네요. 남아있진 않고 항상 지워지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따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성공을 한것 같고요. 다시 와서 조금만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되는데요. 네 이건 아니고 이게 페이지였고요. 그쵸? 이게 페이지였고요. 여기서 뭐 그냥 이런 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네, 다 지우고 생각보다 아까 그게 제 유튜브를 본 것처럼 Hi there, I'm an AI buddy. Please type any that you'd like to talk to me. 이런 식으로 하고 약간 밑에 이런 게 있군요. 요 밑에 그거를 깔았더니 GPT-3에 해서요. 네, 랭귀지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꿀 수도 있고 타이틀도 넣을 수 있고. 네.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그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자동 블로그 연결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는 그 글자가 있어서 이 밑부분을 못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은 컨텐트 라이터 앤 제너레이터입니다. 영어로 작성할지 한글로 할지 타이틀은 뭔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프로한테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그그이 플러그인의 그 프로 기능만 되는 것 같고요. 헤딩 네 조금 사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글자 크기 같고 헤딩에 스타일 뭐 이런 거 옵션을 지금 다줄수 있네요. 네 타겟 URL 어느 그 바로 직접 포스팅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테스팅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re is an auto save. 예, 이건 그냥 세이브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네 업데이트 하고요. 업데이트하고 다시 워드프레스로 돌아가서 네 한번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프론트 페이지죠. 프론트 페이지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네 퍼스트 포스팅입니다. 이게 포스팅인 것 같고요. Ask me any. 네아네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땐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GPT pet.com 이게 이제 제그 도메인인데요.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네, 지금 프론트 페이지가 떴고 그다음에 Ask me any 뜹니다.
워드프레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페이지가 제일 첫 번째 뜨게 하고 싶다. 이게 뭐 프론트 페이지 나오고 여기 위에 뭐 이렇게 메뉴를 계속 달아서 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냥 이 gptpad.com 저 같은 경우에 접속을 하면 바로 이게 뜨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참고로요. 참고로 그 부분은 이곳에 가면 있습니다. 이곳에 워드프레스 컨트롤 패널로 가시고요. 컨트롤 패널로 가시고 여기 세팅에 가보시면 리딩이라고 있거든요. 리딩에 가시고 여기 지금 그 가장 최근에 포스팅이 프론트 페이지에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홈페이지 디스플레이. 근데 이거를 이제 스태틱 페이지로 하고요. 홈페이지를 아까 그 Ask Me Any로 선택을 하시면 바로 첫 번째로 나옵니다.